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계약 시점인 다음 주부터 확진 환자가 폭증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 대응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도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부산시가 직접 제조업체를 통해 급히 구입한 겁니다. 진단키트 3만 개는 고가의 병의원 진단검사를 받기 힘든 독거노인 등 감염, 고위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좀 증상이 있어서 오면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148명에서 1,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비슷한 기간 부산의 입원 환자 수 역시 10.6배 늘었습니다.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자 부산시는 약품 정기 배송도 매주 두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중상 있을 때 마스크를 쓰는 생활화된 그 습관 자체가 백신만큼 중요하다고 뭐 안내문도 만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여름철 유행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고 한 달 전부터 확산세가 있었던 만큼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안내라든지 개인 위생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계약 시즌을 앞두고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 뒷북방형이란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